제가 고1 때쯤 그때 힙합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꿈이 생겼는데 음악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힙합이 대중문화가 아니어서 좀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무시를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기는 음악 혹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가사에 넣는 이야기와 혹은 신념, 그것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되게 닥치는 대로 그냥 가사 쓰고, 비트 만들고. 앨범도 혼자 만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유명하진 않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면서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될 거다. 의심이 아예 없었고 오로지 확신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거든요. 저는 그냥 확신만 있었고 저는 계속 도전했어요. 1년이 지났고 저는 제가 원하고 꿈꾸고 그리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으로 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형이 한명 있어요. 형은 어릴 적에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저 역시 패션에 좀 관심이 생겼고, 형이 가지고 있던 되게 멋있는 옷들 몰래 입고 밖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때 형 옷장에서 스피컴퍼니 처음 접했고 너무 새로워서 굉장히 빠져들었어요. 그때부터 CP컴퍼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되게 멋진 분이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기뻐하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제 어릴 적에는 제가 힙합 음악을 하는 거를 부모님은 반대하셨는데, 그래도 제 앞날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들은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와 축복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온 지는 한 1년? 여기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저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일단 이곳에서 큰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음악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일단 유행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제 방향성이 됐어요. 내 걸음걸이, 표정, 이 도시를 바라보는 눈. 매일 새로운 날이 오듯이 새로운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 성공의 기준은 실패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냥 엄청나게 성공해버리는 거죠. 시계바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